2부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코멘트나 질문 남겨주시면 받아볼 수 있도록 저 슬라이드 창에다가 써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조금씩 해가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부에도 함께했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부 마치고 많이들 안 가셔버렸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편하게 저도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저희 최준식 교수님에 대한 헬루시네이션 소개를 안 시켜드렸더라고요. 저희 쥐의 아버지라고 돼 있는 진짜 심리학, 그 뇌 연구를 하시는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저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조합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컴퓨터학과 선생님, 영문까지만 사실은 음성을 하시는 이제 공대 느낌 강하신 그리고 언어 전문가 그리고 심리 뉴럴넷으로 사실 만든 프로덕트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과가 이제 꼽사리를 껴서 이분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심리학자라고. 아 맞아, 로봇 심리학자 전 세계 최초. 맞아, 쥐 아버지는 저희가 붙여준 별명이었고 실제로 이제 로봇 심리학자라고 이렇게 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도 사실은 1부와 사실 결이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삶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 주제를 살짝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학생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지 않나요? 챗GPT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런 컨텐츠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돈 버는 법. 특히 저희들이 이야기로 이런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영어 학원 망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어떡하냐 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그 챗GPT를 통한 어떤 수익 사업 모델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이거는 좀 돈이 될 것 같다. GPT를 활용해서 썼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일단 지금 좀 전에 그 의과대학 유임지 교수님 질문하신 거서부터 아까 뭐 남호성 교수님이 저보고 한 달에 20불 안 내고 쓴다고 뭐라 그러셨는데 이제 앞으로 챗GPT를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내 스타일에 맞는 그 챗봇을 가질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유료화가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이걸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정도의 타격을 줄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 가격이 뭐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가격 정책이 정확하게 안 나왔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강연에서 AI 디바이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돈을 좀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더 이렇게 퍼스널라이즈도 되고 약간 또 성능도 더 좋은 이런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성능이 아주 좀 낮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약간 돈 없는 국가나 돈 없는 곳에서는 좋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근데 검색 같은 우리가 바로 직전에 검색 시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광고도 보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트랜잭션들이 다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이런 형태의 것으로 오면서부터 광고나 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그냥 챗GPT가 그냥 다 흡수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이 광고 수익 모델은 아마 사용자에게 받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요즘은 앤서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애드라고 해가지고 클릭해서 가면 예를 들면 혼다 차량에 뭐 가장 싼 거는 어떤 거야? 라고 하면 답변을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그걸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간다든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서요 많은 비즈니스의 이렇게 전환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벤처 스타트업 업체에서 카카오톡에다가 이 챗GPT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아수겁이라고 해서요 OCR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요약도 하고 하는 이런 걸 했는데 얼마 전부터 하루에 10건만 해라 라고 단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면서
업스테이지에선 돈을 내고 해야지 되는데 이게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바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김성 저 찾아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 과기대에 나왔고 이분이 뭐 모두를 위한 딥러닝인가 이걸로 처음에 딥러닝 좀 뜰 때 그때 아주 재밌게 잘 설명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떴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교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의 팀장인가 아주 높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한 2년 정도인가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업스테이지를 차리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부르고 판교 인사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서 투자도 좀 받고 해서 AI 관련되는 거 말만 해라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AI가 엄청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 또 레드오션이에요. 지금 잘 들어보면 전부 다 적자를 남겼지 투자를 뭐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세요 하곤 했지만 이걸로 해서 돈 버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데도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뭐 저기 구글 오픈 AI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방 말씀드렸던 그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도 고전하다가 지금 이제 GPT가 나오니까 GPT에 올라타서 이걸로 돈 벌어보자. 카카오 채널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AI 업계에서 AI 연구자들의 이런 정말 이런 결말 좀 조금 그렇죠. 이런 거 하려고 저렇게 떠들어댔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만들어준 그 API 그 그냥 조립 부품 가지고 저렇게 하는 그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최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돈이 얼만큼 드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아까 업스테이지라는 이쪽에서 제일 지금 발빠르게 오픈 AI 거를 써서 챗GPT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요. 돈이 얼만큼 쓰면 얼마큼 지금 챗GPT 그거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쓰게 하지만 요거 훅 빠져들게 하고는 이제 과금 맥이거든요. 4.0부터 지금 과금이 어느 정도냐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질문해서 한 페이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10원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뭐 더 쌀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과금으로 이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로 만약 한다면 마냥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업스테이지의 아숙업이라는 그 카카오 채널이 처음에는 한 50만 정도 끌었을 거예요, 회원을. 근데 그게 만약 이제 그 해서 이제 10원 정도 이제 하니까, 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돈 벌기보다는 돈 쓰는 게 더 많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거기서 너무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우리 저기 이민석 교수님께서도 원래 책 그 대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GPT가 워낙에 대화형 모델을 많이 하니까 여기 API를 구독을 하면서 토큰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비용을 쓰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내 어플리케이션에 이 기술을 갖다 쓰면서 어느 정도 토큰비를 내면 돼요.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4 한 장 정도에 5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게 싸다. 10원이면 싸다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알트머니 돈을 올리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저희가 그걸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다 올리고 보니 지금 현재 그 값으로도 사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걸로 그냥 막 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사실. 지금 홈페이지 보면 GPT-4는 토큰 1000개에 3센트인 걸로 나오네요. 토큰이란 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3센트면 30원이잖아요. 예. 네. 40원. 예, 네, 40원이. GPT-4 그냥 유료 계정 그 한 달에 $20라고 쓰시면은요. 그 3시간당 25번 쿼리 할 수 있어요. 3시간당 25번, 그러니까 하루에 25 곱하기 8 정도, 그 정도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3시간당 한 100개, 200개 했다가 너무 많이 감당 안 된다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쓸 수 있게. 그리고 GPT-4는 쓰실 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너무 그 트래픽이 초과돼서 지금 당장 처리 못 한다는 게 제 경험상 4번 중에 1번 정도 나와요. 몇 시간이지만. 그런데 여기 이제 학생들도 계시니까요. 이 돈을 누가 벌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예전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뭐 영어 교육하는 거다.
또는 뭐 어떤 걸 뭐 질의응답 하는 거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거 하느라고 뭐 돈을 다 소진하고 또는 사람을 못 구해서 했는데 이제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인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실행력이 있으면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은 챗GPT의 플러그인이나 또는 API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가지고 오픈 AI가 이게 릴리스 하기 전에 업체들을 몇 군데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니네가 비즈니스 하는 걸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포인가 누가 어떤 젊은 분이 창업한 스픽이라고 하는 영어 교육하는 이런 그 서비스가 시작되고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어민 교사를 아예 대체하겠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고 실제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도 그런 거 많이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 퍼스널라이즈 되고 진짜 사람처럼 잘 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튜토링 시스템 같은 것들 만들려고 했는데 기술이 뒷받침이 안 돼서 안 됐던 건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인 마인드로 실행력하고 요즘은 누가 진짜 그걸 해냈냐 그거 해낸 사람이 저는 돈을 버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왜 이제 코딩이라는 게 옛날에는 어느 수준까지 해서 내 돈 벌기까지가 너무 멀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 한 달 배워서 한 달 더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한나절 배우고 조금 이거 과장이지만 한나절 정도 배우고 오픈 AI에서 하는 그 API 그냥 하나 레고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T, 챗GPT 레고 블락 아니면 음성인식하는 레고 블락 아니면 달리의 레고 블락 요거 해서 몇 줄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꼭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한 달 사이에 나타난 또 대단한 또 변화 중에 하나가 GPT-4를 이용해서 GPT 3.5 그 쉽게 말해서 높은 버전의 GPT를 이용을 해서 낮은 버전의 GPT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을 굉장히 잘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웬만큼만 하시면 계속 인공지능이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코딩 능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덧붙여서 다른 걸로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사실은 코딩 업계에서 지금 GPT를 이용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짜고 싶은데 어떻게 무슨 랭귀지로 어떻게 코딩해줘 이러면 다 해줍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안 들어가는데 고쳐줘 이러면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코딩 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더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왔나?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치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하려면 정말 코딩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긴 한데 그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 이거 글 쓰는 데 많이 들어가듯이 코드를 짜는데 처음부터 가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들어요. 그 시간을 확 줄여주고 자기는 조금만 이렇게 세련되게 바꾸는 것만 코더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할 정도의 코딩 능력만 있으면 지금 너무너무 빨리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코딩 지금 뭐 GPT 이야기지만 저는 코딩하라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어떤 랭귀지를 해야 돼 파이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살까지는 해야 된다 60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저는 코딩을 시작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공짜일 때 많이 써라 저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까지 무료일지 모르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무슨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중국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중국에는 이제 그 인터넷에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비싼 API를 사서 그 친구들이 써서 내는 기말 레포트와 그 API를 돈 주고 사서 쓰지 않는 친구들의 기말 레포트의 차이가 딱 나서 그냥 기말 보고서를 받으면 이 학생의 SES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AI 역시 아까 AI 디바이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비용이 우리 눈에 피부로 와닿을 만큼의 비용이 아니지만 인터넷처럼 무료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만들어낸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뭐 어떻게 사회적인 불평등과 접목이 돼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AI 기술로부터 도태되고 낙태되고 배제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이게 빅 피겨들로 해서 막 돌아가는 세상들이잖아요. 지금 저 보시면 뭐 주커버그도 있고 샘 알트만이라는 오픈 AI 사람도 있고 또 뭐 많죠? 저기 빌 게이츠도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 오픈 AI에서 이렇게 잘 나가니까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샘 알트만이 지금 제일 높은 키워드로 치면 1등이지 않습니까? 챗GPT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엘런 머스크 형님이 꽤나 그 관종이에요. 관종의 거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잘 나가야 되는데 저 샘 알트만이 너무 잘 나가니까 지금 뭔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큰 삽질을 했어요. 뭐냐면 트위터 사장이잖아요 지금. 트위터에 있는 트위터가 갖고 있는 큰 재산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큰 재산이 거기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 트위터 사장이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거 공개가 본인의 생각은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그 공개를 함으로써 전 이목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하루 그냥 기사로 나와가지고 없어졌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관종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빅 스타즈, 빅 피겨들의 그런 막 싸움들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한 그런 장난들로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워낙에 혁신적이고 진짜 센세이셔널한 기술적 진보를 제가 아까 전에 그 엘라이자랑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진짜 믿기 힘든 진보이고 우리 연구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도 구현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지금 저희들이 누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이 사업적인 가능성, 특히 번역에 관해서 자동으로 번역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근데 수익성에 대한 고민 플러스 이 사용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나 정부나 시민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이 시점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여러 세계 각국에서 사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밴을 하기도 했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 중심의 교육이 시작될 건가? 아까 저희 묻는 만큼 안다. 이거랑 좀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이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질문의 차이로 답변의 질적인 어떤 AI를 우리가 시켜먹는, 써먹는 어떤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이를 보신 경험 같은 걸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챗GPT 시대 바로 직전에 우리가 검색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이제 검색할 때는 사실 검색할 때도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내가 떠올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는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이런 성능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할 때는 구글을 쓰는 게 좋고 뭐 할 때는 네이버를 쓰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해서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챗GPT 시대는 그게 더 심화됐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와 같은 생성 언어 모델이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주어진 프롬프트 그거에 상응하는 적합한 걸 생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주어진 이 프롬프트가 어떤 인스트럭션 질문으로 주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답변이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니면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떤 질문을 잘 만들어내야지 입력해야지 얘가 잘 뱉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검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의 인포메이션 니즈를 잘 대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이 있고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을 땐 이런 걸 생성하도록 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이 됐고 또 그게 주로 영어 데이터 가지고 많이 훈련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를 한국어로 하게 되면은 답변이 잘 안 나오고 영어로 하게 되면은 더 잘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찾고 싶거나 이렇게 답변을 원하고 싶은 것을 아까 우리 뭐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입력하고 일단 이거 영어로 번역해라고 하고 영어를 프롬프트를 입력을 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chain of thought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챗GPT한테 풀게 할 때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얘한테 계속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찾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우리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아, 얘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 하는구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메인에는 어떤 식의 프롬프트를 잘 얘가 이해를 하는 거구나.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 투자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승전 코어거든요. 저 뭐 하여튼 하다 보면 결국은 코딩을 해라, 그것도 파이썬을 해라고 하는데, 주변에 뭐 몇 명은 안 되지만 이렇게 좀 보면요, 코딩을 파이썬 코딩을 하는 사람이 GPT한테 질문하는 능력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한 일치인지 그 콜레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코딩한 사람들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을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더 질문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챗GPT를 많이 써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질문을 하느냐, 그거는 질문의 종류나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분야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챗GPT에서 자꾸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실 때 기본적인 팁은 질문을 짧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훈문정음의 창제 과정. 보통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쓰시오 그래가지고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챗GPT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국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질문이 짧기 때문에 본인이 참조해야 되는 정보가 사실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이상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또 특징은 이 챗GPT는 이게 원턴이 아니거든요. 멀티턴이라고 해서 몇 번 이제 아까도 시험해 본 것 중에 한번 코리안 유니버시티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KU라고 대문자로 쓰니까 바로 고려대학교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앞에 했었던 질문이 또 뒤에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니까 한번 질문했을 때 만족하지 않는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몇 번 더 질문을 또 주고받는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 여러분들보다 좀 잘하는 대학원생들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게 조금 더 유용할지 좀 감이라는 게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많이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모임이 여기 시작 의견 나온 지가 한 달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꽤 됐거든요. 그때 처음 했던 좀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하루에 4시간씩 GPT를 써보고 여기 이야기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료를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료가 빠르고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그래야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우리 저 PT 받으러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몰라서 그런 건 유튜브 틀어놓고 할 수도 있지만 돈 내고 PT하고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지금 질문을 잘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는 길게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AI 스피커한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시켜봤더니 잘 못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얘가 이렇게 해서는 못 알아듣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비서다. 그리고 나는 거지같이 얘기해도 넌 잘 알아들어야 돼. 라고 해서 타이포가 있어도 되고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도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잘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UX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휴먼 어시스턴트를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최준식 교수님이 땡스라고도 하고, 그런 어떤 교감을 가지면서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료를 못 쓰는 이유는 넷플릭스에다 돈을 좀 아직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넷플릭스를 당장 끊고 그 돈으로 네, 챗GPT에 내야 될 것 같은 이런 질문 좀 들어볼까요? 네. 네네, 사실 많이까지는 아니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컴퓨터학과 대학원생 임정우 학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GPT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경우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서 긍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사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게 이 GPT를 트레이닝하는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갔으면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 GPT가 구현할 수 있는 발화력이 당연히 결정이 되잖아요. 제 수업을 듣는 그 양남경 학생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 GPT한테 독도가 누구나 땅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뭐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겠죠. GPT는 동해를 동해라고 할까요? 재팬시라고 할까요? Sea of Japan이라고 하죠. 추적한 데이터셋이 영어가 많으니까. 동해가 아닙니다. GPT에게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수호해야 될까요? 수호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이 정보의 정확도 혹은 정치적으로 뜨거운 문제일 경우에는 여기에는 뭐 참과 거짓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여기 트레이닝된 데이터셋 상에서만 어쨌든 구현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어차피 저 오픈 AI랑 쓸 때 그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우린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써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이루다라는 그 사건 이루다 사건 있잖아요. 그 저 채팅하는 것 뭐 지금 오픈 AI 챗GPT 생각하면 이루다는 오징어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가 할 때 막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개인정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그 업체가 한동안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냥 문 닫았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자가 지게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이 검색에서는 이제 정보를 찾는 과정 그 룹 안에 휴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답이 있을 만한 것들을 나에게 줬고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맞겠다 이게 맞겠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챗GPT는 내가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게 앤서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이제 이 그 휴먼이 이제 그 룹 안에 없어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그게 독성이 있는 이런 문제야라 인간의 어떤 그 건강에 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그 회사를 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참고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에게 뭔가 서제스션 하는 거고 참고하는 거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요즘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다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담론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적이라고 하면 얘가 좀 잘못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또 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는 괜찮다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이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아 그러면 진짜 뭐가 진짜 진리이냐 뭐가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담론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짜 맞는 건가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없는 건가 진리는 다 상대적인 것일까 상대적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상대적인 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진리가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사회에서는 또 그런 게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담론들과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원천으로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왜 사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컴퓨터 공학자께서 가장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일단 팩트체크부터 우리가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지금 챗GPT 나온 이래로 거기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챗GPT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해서 오픈 AI가 그 이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일단 지금 서로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거 챗GPT 써보면 계속해서 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팩트 같은 거가 한 몇 달 전에만 해도 되게 사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세 먹은 노인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이러면 챗GPT는 막 열심히 해서 80세 먹은 노인의 체력은 이러이러하고 그분의 근육 상태는 이러이러하니까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을 했었는데 요즘 물어보면 부산하고 제주도 사이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간다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챗GPT 쓰다 보면 얘가 되게 나이스해갖고 제가 그냥 심심해서 야, 너 MBTI 타입이 뭐냐 물어봤더니 저는 생성 AI로서 성격이나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딱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써보면 그런 말을 점점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그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4.0이 6개월 이전에 벌써 완료가 된 거였고요. 지금 벌써 5.0 같은 게 벌써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들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챗GPT한테 연대랑 고대 중에 어떤 학교가 더 훌륭한 학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교묘하게 잘 피해가더라고요. 고대로 그러는데 3.5에서는 고대로 가셨어요 진짜. 네네, 처음에 초반에 근데 그것도 피해가는 거를요 프롬프팅을 잘하면 얘가 대답을 또 이끌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고대 1번 연대 2번 둘 중 하나 선택해 하면 뭐 고대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사실입니까? 고대를 선택했어요? 할 것 같고 이제 이제 주관식으로 진짜. 물어보게 해주세요. 되면 네.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것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서 아 고대가 좋냐 1번 뭐 그다음에 연대가 좋냐 2번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면 선택하는 것 얘가 되게 잘하거든요. 사지선다형에 그래서 뭐 AP 시험이나 GRE 같은 데에 엄청나게 높은 성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지선다를 선택하는 거 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선택을 해 버리는 거죠. 지금 그 쳐보시는 분들 있으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쳐보시죠. 어떤 골랐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 이동원 선생님께서 그때 그 수학과 이동원 선생님 괜히 불러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왜 3.5 쓰실 때 2 더하기 2는 3인데 2 더하기 2를 7로 하시는 그 예시 있었잖아요. 수학 틀린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계시니까. 네. 수학과의 이동원 교수님. 이상하게 게스트로 초대를 받은 느낌인데요. 네, 수학과에 지금 있고요.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는 이동원입니다. 한번 괴롭혀 볼까요? 근데 그거 바뀌었더라고요. 업데이트 됐어요. 4.0에서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이제 4.0에서 바뀌었어요. 지금 4.0이면 그렇게 응대 안 해요. 괴롭혀 볼까요, 그러면? 그래 볼까요? 그 시간이 저희가 많진 않은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프롬프팅을 띄워보겠습니다. 괴롭히지 말고요. 괴롭혀주세요. 왜냐면 잘 보여야지 왜 그래. 그거 해봤어요? 그러게요. 몇 번을 선택했어요? 네. 한번 프롬프트를 써보시고 네. 그러니까 진짜요. 이게 사실 3.05에서 이동원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4라고 얼마야? 라고 4라고 말했을 때 2 더하기 2를 해볼까요? 네. 네. 바뀌었어. 이때 권위를 활용합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아니라 그랬어. 싸우신 거예요. 3.5 버전이실 때. 강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틀렸다고. 네. 그죠. But my advisor always tells me the truth. 내 지도교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해돼. 지도교수 거짓말 안 하시겠지. 하지만 mathematical rule은 틀리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 이게 3.5 때는 이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4.0 때는 안 속아. 지도교수발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를 하고 있다. 네, 죄송해요. 괜히 내가 불러드려가지고. 네, 네. 하지만 이거. 마이크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챗GPT가 항상 옳은 말을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조금 더 괴롭혀볼까요? 옳은 말을 못할 때까지? 시간상 저희가 그거는 다음 2차 알겠습니다. 2차 포럼에서 저 이동현 선생님 패널로 모시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유튜브도 괜찮네요, 저희가 진짜. 사실 그래서 어이구, 이 창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쌤? 아, 이기고 싶은데, 맞아, 맞아, 죄송해요. 그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되는데 GPT 3.5대 이기셨어요, 확실해, 이기셨어요. GPT-4로 넘어오면서요, 많은 어떤 개선이 있었던 게 리즈닝 하는 거예요. 리즈닝, 그 커먼 센스 리즈닝이나 또는 뭐 리즈닝에 관련된 것들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3.5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그 어떤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진짜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할 얘기들도 많고 해야 될 이야기들도 많은데 질문이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개 더 저희 지역 속 발전 연구소의 김익재 선생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2021년까지 정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트레이닝된 데이터셋과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간대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생성 AI와 우리가 사는 시간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실시간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과기정통부의 과제기획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딱 그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게 학습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검색 엔진을 생각해 보면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새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긴이 된 이후에 그저께 어제 나온 것들은 이제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실시간성을 갖게 이 새긴을 다시 하느냐. 이게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인터넷에 있는 전체를 다시 한번 학습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신에 나온 것만 새긴을 하고 이전에 새긴한 거하고 어떻게 잘 결합해서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할까 그런 연구들 많이 했는데 ChatGPT도 똑같습니다. 2021년까지 또는 뭐 언제까지 학습한 이후에 나왔던 새로운 사실들을 학습해서 기존에 있는 학습과 섞어서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이 아마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안 되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제가 다음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사회자의 권한으로 5시 30분에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기 송상원 교수님부터 쭉 순서대로 마지막 한 말씀. 제가 그 세대 구분을 할 때 흔히 말하는 IMF 세대거든요. 재학 다니면서 IMF를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대학 들어오시는 대학 학부생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저는 이게 좀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잘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GPT 세대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본격화돼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과 결합하고 어떤 연구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진일보하는 시대의 첫 시작에 그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좀 GPT와 함께 그 많은 좀 발전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들은 지가 한 십몇 년 되나요? 아니 한 10년 정도 아니면 그 정도? 근데 제 책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저 책에 보면 GPT 나오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로봇가 아니면 기계가 어떻게 하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많이 이제 가까워 오다가 지금 책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GPT 나오기 전에 5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그 기계에 우리가 순응해가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다. 그게 5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것 같다. 저는 2023년이 5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 뭐 장점, 단점, 뭐 문제점 이런 거 많지만 저는 하나 집으라면 코딩입니다. 코딩하세요. 컴퓨터 학교로 이렇게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요.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잘 못 쓰세요. 조금만 쓰다 보면 고장 날까봐. 그러면 이제 고장 안 나요, 어머니.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어떤 것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ChatGPT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르고 어떻게 프롬프팅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다고 하긴 한데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 안 나고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나와 얘가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잘 해서 문제 해결에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게 하도록 할까 그걸 체험하시면 꼭 좋을 것 같고 저는 인터넷이 이 세상에 나온 거 이상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인터넷이 나올 때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가 나타날까요? 나타날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걸 했고, 누군가는 안 해서, 아,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작도 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추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나, 또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잘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 지능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새로 정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지능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 지능이 높다는 거를 종이에 쓰여져 있는 문제를 품으로 해서 증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죽어있는 프로블럼을 가지고 자신의 지능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자신의 지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인공지능에서 얼마만큼의 지능을 끄집어내서 나의 지능으로 합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것들은 쓰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용한 도우미가 될 수 있고 대량 살상의 무기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엄청난 놀라운 도구를 저희들이 잘 쓰는 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나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곡점에 저희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의 진화는 참다운 인간다움 아까 저희 임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인간다움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역설적으로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돼서 함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수학습개발원 이거 후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교수학습개발원에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